안녕하세요. 저는 읽어주시는 분이 있기에 글을 쓰는 웹소설 작가 소울풍이고요. 오늘 찍먹하게 될 책은 AI 2041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함께 이야기해 주실 게스트를 모셨는데 과학 문화 운동가로도 유명하시고 뇌 전문가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박문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반갑습니다. 박문호입니다. 네. 저희가 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왔고 평소에 강의하시던 내용도 들려주셔서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AI라고 하면 저희가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강한데 저희가 모신 분은 또 뇌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게 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AI라는 게 처음에 뭐 1950년, 60년 때 처음 출발할 때 전문가들이 기계한테 인간의 사고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거 하나로서 출발했거든요. 궁금하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사실 소설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후로 이제 많은 그 특히 SF에서 인간의 사고작용, 기억, 의식 이런 걸 많이 달았죠. 딥러닝이나 그 AI 초창기에 이제 브레인의 시각처리 이런 걸 상당히 모델링 참조를 해서 CNN, 이제 컴퓨테이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쪽이 이제 상대 진행이 됐죠. 근데 지금 이제 ChatGPT 하는 제너레이티브 이쪽 계열들은 그 RNN,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 이쪽에서 발전한 계열이거든요. 그런 걸 잘 모델링해서 나온 인공지능이죠. They'll find AlphaGo's weakness. The number of possible configurations of the board is more than the number of atoms in the universe. 어떤 인공지능의 시작은 인간의 뭐 보는 거, 느끼는 거, 뭐 이런 뇌 과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AI랑 뇌랑 인간의 뇌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책 소개를 해보자면 AI 2041, 41년이 지금보다 20년 뒤기도 하고 저 41이 AI라는 모양이랑 비슷해서 저렇게 책 제목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미래를 10가지 단편 소설로 제시해줬습니다. 많이들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미래에 터미네이터가 튀어나올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항상 시대가 변하니까. 항상 처음 어떤 테크놀로지가 등장한 인류들이 조금 겁을 먹죠. 조심을 하고. 그건 당연한 현상이죠. 그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브레인이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먼저 투사하는 게 오래된 진화의 창약이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무섭긴 무서운 좀...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양 산업이라는 게 또 생기니까. 그 이제 최근에 저 인공지능 서비스가 ChatGPT가 엄청나게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창의력까지 흉내내는 단계가 온 게 아니냐. 그래도 지금 직업의 절반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는 거 있고 막 실질적으로 저는 웹소설 작가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동료들 중에 일러스트레이터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미래 제 먹고 살 길이 얘 때문에 막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아, 물론 뭐 그냥 모든 거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네네. 근데 그런 거는 대부분 한 7, 80% 정도가 지나고 보면 과잉 반응이었다는 게 이제 나타났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우리 CCTV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뭐 한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그게 많이 설치될 때 많이 두려워했죠. 우리 일상생활이 감시되면 어떨까? 근데 우리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히려 사실은 그게 많아질수록 사회 안전이 더 높아지죠. 마찬가지로 이 AI도 당연히 이제 직업들이 AI한테 이제 밀려날 수도 있고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다른 측면을 보면 우리 인간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내 옆에 하나 더 있다. 우리는 두 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아, 서포터 이런 네, 서포터. 아, 지금 조금 생명에 지나는 마이아이잖아. 아, 네네. 친숙한 용어죠. 네네. 근데 지금은 지질학자들은 광물의 진화하고 생물의 진화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있고 우리를 흉내낸 기계가 있다면, 네. 근데 이 두 시스템이 공진화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그 시대 관점이죠. 오, 신선한데? 그것들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ChatGPT 이런 것들이 자연어 처리 기반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 그럼 자연어가 뭘까 이렇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자연어는 기어에 대한 그 대비되는 용어거든요. 이 책을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이 그려낸 미래는 암울하지만은 않다는 작가가 밝힌 말을 인용하자면 AI 2041을 통해 인공지능을 둘러싼 온갖 디스토피아적 고정관념에 도전해야겠다 라고 했거든요. 책에서.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10가지 챕터 중에 3장 쌍둥이 참새 파트를 다루기로 했는데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가정교사?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거든요. 물리적으로 학생 개개인이 사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인공지능 멘토의 역할, 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변하겠지만 이런 방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의학에도 맞춤형 의학이 이제 대세고 감정, 개인적 히스토리가 다 다른 개인들을 맞춤형으로 AI가 반려적 삶을 안내할 수 있죠. 네네. 한 90%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그 평등이나 자유를 확장시켜 왔어요. 인간의 사고작용을 더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되죠. 핵심을 잘 파악하고 뉘앙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비스가 훨씬 더 우리 감정을 풍성하게 해주겠죠. 지금 이제 노인 계층이 많아지면 말 상대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전인류적인 문제잖아요. 그 갭을 누가 다 메꿔주겠어요. 새로운 관점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 복지는 엄청나게 향상되죠. 이건 좀 덧붙여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실은 뭐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서류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복잡한 서류 작업, 그거 인공지능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뭐 아낌없이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진짜 창의적인 놀이를 하든지 다른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게 훨씬 생산적이에요. 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방금 이제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책 내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이 다른 방향에서 자기의 특기나 즐거움을 완벽하게 쓰일 수 있게 AI가 그걸 서포트해 줄 것이다. 그렇지. 책이 말하는 메시지가 사실 이게 되게 명확하거든요. 좀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테크놀로지보다 AI는 훨씬 더 발전해야 된다 봐요. AI가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 책에서 나온 AI의 그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GTP 이런 계열은 초기 출발이 기계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가 그 기술이었어요. GTP3 같은 경우는 우리 언어의 사고작용에서 그 특징을 갖고 있는 파라미터가 1750억 개나 되거든요. 그 언어에 들은 뉘앙스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어 처리가 될 것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언어가 되고 그 속에는 어느 정도 인간의 감정도 흉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챗GPT 해본 사람들이 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 되게 거짓말도 잘 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챗GPT 이게 사회에 큰 그 충격을 준 게 뭐냐면 이 아들이 많은 정보를 다양한 각도로 해석해갖고 그 질문한 사람 맥락에 상당히 맞게끔 가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이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순차적으로 돌아 경험을 하잖아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를 흐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 들어온 정보를 축적해서 공동 패턴을 갖고 개념을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챗GPT는 제너레이티브란 말이 우리 브레인이 예측을 하는 요을 흉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어떤 직관을 다 따라올 수 없지만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걸 얘들도 한다. 이제 엄청 쉽게 얘기하면 진짜 인간처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공지능과 아까 경쟁 관계를 가지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인간의 뇌가 발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계기가 됐죠. 인류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그게 진화의 원동력입니다. 이게 서로가 윈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책에서도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GPT-4와 빙챗까지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시점에서 인공지능의 방향성과 역할과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가볍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저는 읽어주시는 분이 있기에 글을 쓰는 웹소설 작가 소울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